Farm thì phá bả. Farm 내가 방문한 이곳은 방콕의 로컬 사람들만 찾는 인디 마켓. 30화? 수쿰빗을 기준으로 짜오프라 양항 건너 다오카농 지역에 위치해 있지. 지나가다 들른 이곳은 일본식 찹쌀떡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파는 가게. 손님이 없어 의기소침하던 차에 내가 방문하자 여주인은 해맑게 웃었어. 하지만 아직 저녁 식사 전이었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라 망설이고 있는데 그녀는 내가 구매해 줄 거라는 기대감에 열심히 제품을 홍보하였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팔뚝에선 용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며 목덜미에는 지역 깽당과의 전투에서 입은 영광스러운 칼자국이 있었어. After dinner, dessert, right? Okay. Oh. Hello, mom. You did not try. You know. 그녀는 아쉬워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 상인들이 전부 깽단의 멤버들처럼 보이기 시작했어. 저 여자는 의자 밑에 기관총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뒤에서 나의 뒤통수에 총알을 박지는 않을까 두려워졌어. 저 아줌에는 싱크대 밑에 서슬퍼런 일본도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풋풋하게 다가오던 저잣거리가 순식간에 지뢰밭으로 바뀐 거야. 방금 전에 공포와 떨림을 진정시키고자 근처에 맥주집을 찾았는데 이곳도 예외 없이 깽단이 장악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 온몸에 세르비아 마피아를 연상시키는 살벌한 문신으로 도배한 그녀들. 더 이상 이 시장 안에서 나를 위한 안전지대는 없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지. 따라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그녀들이 올 때마다 뇌물을 바쳐야 했고 돈이 아주 술술 나가는구만 아주. 결국 조모르기들 상대하기보다는 보스와 단판을 지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지. 따라서 나는 아까 지나친 일본식 찹쌀떡 가게로 다시 향하였고 그곳의 주인장은 내가 다시 방문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 지금까지 다시 온다고 말만 하고 약속을 지킨 손님을 본 적이 없기에 그녀는 나의 이런 행동에 매우 감동한 눈치였어. 하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온 것일 뿐 그녀와의 약속이고 나발이고 내가 상관할 여유는 전혀 없었어. 그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 지역 경찰들의 일제 단속을 피해서 선량한 찹쌀떡 장소로 위장하여 이 시장에 오던 중이었어. 그런 와중에 이곳을 지나는 한 순수한 한국 청년이 무심코 내뱉은 옹알이 하는 듯한 태국어 발음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 없었던 그녀. 나는 그녀에게 잘 보이고자 이곳에서 가장 비싼 품목을 구매했어. 김부선 초콜릿 스트로베리 차이 차이 로이밭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와 비슷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지. 김부선 방콕의 김부선 폼 마차 프라테 칼리 차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녀가 나에 대해 악감정이 없는 걸 확인하고 용기가 생겨서 말을 건넸어. 수어이 수어이 타투. 문신이 예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지 그녀는 의외로 수줍어하더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후회가 되었는데 나로 인해 은밀하게 숨어 지내던 그녀의 정체가 탄로날 수도 있기 때문이야. 나락. 갑자기 나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그녀의 모습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어. 어쿠카, see you tomorrow, 풍미. 풍미. 아, 홀리데이.
나는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애잔한 눈빛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현지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는 미노스. 방콕의 암흑가가 지배하는 이곳 야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어. 비록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암흑의 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그녀이지만 그녀 또한 가슴속 깊이 17 순정을 갖고 있는 거야. 손들 왜 내 자유